자, 그럼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보죠. 지금 우리 펄처스의 로봇들을 강남 광장에 보냈어요. 폭약을 탑재한 녀석들로 말이에요. 차원종 잔당들이 로봇을 공격하면 자동으로 폭발하게 돼요. 강남 광장은 다시 불바다가 되겠죠. 또 이해가 안 되는 계획을 실행하려 하는군요. 대체 당신의 목적은 뭐죠? 왜 저를 살려둔 거죠? 그리고 왜 제게 늑대계 팀이 원수라는 사실을 가르쳐준 거죠? 그야 물론 당신의 복수를 도와주기 위해서죠.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죠? 왜 당신이 제 복수를 돕겠다는 건데요? 이유는 차차 설명해 드리죠. 우선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을 드릴게요. 당신이 제게 협조해 준다면 일이 끝날 무렵에 당신에게 리모컨을 넘겨드리죠. 그걸 이용하면 트레이너와 늑대계 팀을 전멸시킬 수 있어요. 당신의 복수가 완성되는 거예요. 어떤가요? 이 제안 받아들여 주실 건가요? 당신의 속셈이 뭔지가 걸리긴 하지만 좋아요. 우선은 협력해드리죠. 그래요. 잘 생각했어요. 그게 당신의 아버지를 위하는 길이에요. 그럼 우선 계획의 첫 단계로 강남 광장에 나가서 현장을 좀 정리해주세요. 그런 다음 불을 질러서 차원종 잔당을 모두 끄집어낼 거예요. 달려가서 사냥감을 물어와요. 개처럼.